울산시가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 2009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이후 11년 만입니다.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운대구 반여동과 반송동, 석대동 일대 191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진입도로 조성 등 총 1조 4,666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준공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부산시는 반여동 일대 총 1.6제곱킬로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을 15일부로 해제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 제한 지정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센터 미지구는 청년 일자리와 밀접한 정보통신기술과 영화 콘텐츠,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 유치 등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에 대응하는 남부권 대표 창업 허브로 구축될 계획입니다. 또 그 파급 효과로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한 금사공업 지역과 반여 반송 지역 등 주변 지역의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이 조선 기자재와 기계 부품 등 전통 제조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